자, 1번. 다음 전달 특성을 갖는 회로는 단 다이오드는 이상적인 소자다. 다이오드가 이상적인 소자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0.7V는 고려하지 않은 그냥 이렇게 스위치로만 따지겠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딱 보니까 예, 가장 높은 전압이 마이너스 2.5V 그리고 가장 낮은 전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V죠. 그러면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자, 이 부분을 다이오드라고 보고 자, 뭐 굉장히 쉬워요. 가장 높은 전압은 얼마가 나오게? 가장 낮은 전압은 10V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전압이 마이너스 1.5.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5. 가장 높게 들어왔다. 가장 높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이가 들어왔을 때 온을 시켜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응? 가장 높게 들어왔을 때 온 되면은 이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낮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 온대게. 자, 여기가 이렇게 달라면은 다이오드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가장 낮게 들어왔을 때 온. 그지? 가장 높게 들어왔을 때 온. 맞아요? 그러면은 가장 높게 들어왔을 때는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가장 낮게 들어왔을 때 이게 온되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지. 감요아. 왜냐하면은 여기는 0.7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0.7을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에 0.7을 고려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0.7을 고려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5. 이게 0.7을 여기는 빼줘야 되겠지. 여기는 여기는 0.7을 더해줘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0.7을 고려하면은 마이너스 10.7이 될 거고, 감요아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2.5에서 0.7을 빼주면은 1.8.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난이도를 조금 높여주면은 0.7을 고려하라는 얘기를 줄 건데, 난이도를 조금 낮췄기 때문에 0.7을 고려 안 한 거야. 감이 오겠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슬라이스 에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거지, 요거. 요거. 그래서 출력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응? 알겠어? 뭐? 슬라이스라고. 슬라이스. 2번.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자, 요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이거는 발진기라는 거, 발진기. 이게 플러스로 기환시켰기 때문에 발진기지. 그지? 1번. 구형파를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자, 요거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응? 여기는, 바로 요 VZ. 자, 이 발진은 여기서 포화가 될 건데, 포화가 돼도 이거 이상 이하로 포화되지는 않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구형파가 나온다는 거 1번은 맞아. 2번 RC를 조절한다. 그렇지? 요 R과 C를 조절하면은 주파수 조정할 수 있어.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어. 응? 네. 그지? 3번 R1, R2를 조절함에 따라
RR2를 조절함에 따라 출력 방향의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다. RR2. 그치? 여기도. 맞았어. 3번. 연산증폭기 플러스 단자의 파형은 정연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겠어? 정연파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 이게 보면 포화 맞아? 응? 포화니까, 구형파. 응?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